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N장의 카드가 있다. 이 카드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4장의 카드를 선택할 때 N장이 있는 상황이고요. 자연수입니다. 서로 다른 4장의 카드를 선택할 때 선택한 카드 4장에 적힌 수 중 가장 큰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다음은 EX를 구하는 과정이다. 자, 자연수 K에 대하여 아무거나 K인 거예요. 아무거나 K. N은 4보다 크거나 같다. 자에 대하여 뭐 당연한 거죠. 1, 2, 3, 4 제일 작은 거 4개 뽑아도 4가 제일 크니까. 그 다음에 대하여 확률 변수 X의 값이 K일 확률은 1부터 K-1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카드 중에서 이 말만 잘 이해하면 돼요. 지금 4장을 뽑을 거고요. 지금 자연수 K가 확률 변수가 되고 싶으면 K가 제일 큰 수여야 돼요. K가 제일 큰 수. 그러면은 K 말고 K보다 작은 애가 1부터 K-1인 거잖아요. 작은 자연수들이. 거기서 3장을 뽑아내고 3장을 뽑아내고 마지막으로 이제 K를 뽑아내면은 K가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최대값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K가 적혀있는 거를 선택하는 거를 뭐 전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뭐로 확률이니까. 자 그럼 PS는 K는 지금 N가지의 자연수가 있고 거기서 4개를 뽑는 일이기 때문에 전체 경우수는 NC4가 맞죠. 그 다음 가 같은 경우는 K-3개 중에서 K는 무조건 뽑혀야 되는 거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4면은 4는 무조건 뽑혀야 되는 거고 남은 것들 중에서 이제 뭘 뽑아내는지가 경우의 수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N이 뭐 10이다. 나는 8이 K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8이 제일 큰 애였으면 좋겠어. 그럼 7개 중에서 아무거나 3개 뽑는 거에서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거잖아. 8은 뽑혀야 되는 거고. 그럼 가는 뭐냐면 몇 개 중에서 3개 뽑는 거야 지금? K-1개 중에서 3개 뽑는 게 가가 되는 거죠. 이다. 근데 자연수 R에 대하여 KCR은 R분의 K 곱하기 K-1CR-1 뭐 그 조합에 대한 뭐 성질을 얘기하고 있고요. 임으로 이 임과를 잘 봐야 돼요. 이렇게 된대요. 자 가는 방금 풀었기 때문에 여기다 빈 칸을 채울 수 있어요. 그럼 채워보면은 K 곱하기 K-1C3은 4 곱하기 나다. 그럼 나 이거 어떻게 찾으려냐면 얘 써먹으란 얘기인 거야. 자, 얘 써먹어보자. 마침 K-1이게 지금 아구가 맞네. 그럼 뭐야? 내가 K- 요 밑에 있는 거, 요 옆에 있는 것도 써놓을게요. K-1C3은 이렇게 쓰는 거야. 방금 내가 이걸 3이라 썼다는 이유, 3이라 썼다는 거는 R이 4라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 뭐 쓰면 되는데? 4분의 K는 그대로 쓰고 변수니까 이게 KCR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위에 거기 아구맞게 써주면은 이해가? 갔어? 그럼 뭐야 이거 조금 변형시켜주면은 K 곱하기 K-1C3이 있는 거니까 혜원아 그럼 4를 눌러 보낸 건 거죠? 그럼 나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KC? R이 왜 이래 그러네 4다 4 미안하다 R이 4니까 KC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4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얘가 알려준 거죠. 나는 이해갔어? 우리는 이게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가 말해준 거예요. 자, 이다. 그러므로 EX는 하, 참, 장애도 미쳐봤네. 자, 나가 끝이 아니잖아요. 타이가 어딨죠? 자, 여기 있어. 자, 조금 올려주세요. 이게 가고요. 이게 나옵니다. 여기 조금 올라가. 여기 한 요 정도 올라가. 자, 이다. 임으로 EX는 N 플러스 1 곱하기 다다. 자, 얘는 무슨 얘기냐면 EX는 얘는 갑자기 왜 나오냐면요. EX는 당연히 K에다가 PXK를 막 미친 듯이 곱했겠죠. 곱하고 나니까 이런 결과 남았대요. 그러고 나니까 나가 지금 방금 KC4였잖아요. 얘 KC4에 KC4. KC4인데 얘는 나열시켜 보시면은 4부터 출발했으니까 K에다 4 집어넣으면은 4C4가 될 거고 그 다음 뭐 집어넣겠죠? 5C4가 될 거고 그 다음 6 집어넣으면 6C4가 될 거고 쭉쭉쭉 가가지고 NC4에서 마무리 될 거란 말이야. 우리 이렇게 4, 5, 6, 두루룩 N 이거 뭐야? 무슨 스틱이죠? 하키 스틱으로 배웠죠? 그럼 이렇게 다 다한 거는
몇 시로 출발하는 거야? 밑에 있는 나 있는 거니까 n 플러스 1에 있겠죠. 결과는 1시. 얘 같은 숫자잖아요. 같은 숫자에서 꺾으면은 몇인 거야? 하나 더 증가해야 되죠. 몇인 거야? 그래서 온 거야. n 플러스 1시 5. 그 다음에 임으로 EX는 EX가 여기 있었고요. EX 아직 계산되다가 말았는데 여기가 원래 뭐라고 계산했냐면 NC 4분의 4였고 원래 시그마 K는 4부터 N까지 나였는데 방금 시그마 K가 4부터 N까지 KC4가 좀 간단해졌어요. N 플러스 1C5로. 그럼 여기다 N 플러스 1C5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얘랑 얘랑 지금 아무거나 안 맞죠? 그럼 난 이거 정리해야 돼. 그럼 정리하면은 4에다가 4를 여기다 쓸게요. 그 다음에 NC4라는 거는 조합 공식을 쓰세요. 조합 공식을. 얘는 n 팩토리얼에다가 자 1분의 얘는 n 팩토리얼에다가 뭐 나눠주는 거냐면 n 마이너스 4 팩토리얼이랑 4 팩토리얼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역수니까 좀 꼴보기 싫어서 n 팩분의 n 마이너스 4 팩에다가 4 팩을 곱하는 게 nc 4분의 1을 푼 거겠죠. 이해가? 그 다음에 n 플러스 1 co도 마찬가지로 풀어보면은 얘는 n 플러스 1 팩토리얼분을 나누는 거죠. 여기서 n 플러스 1에서 5 빼면은 뭐야? n 플러스 1에서 5 빼면 뭐예요? n 마이너스 4 팩토리얼 하나 빼 나눠줘야 되고 그 다음에 5 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 아시죠? 이해가? 자 그러면은 약분하는 거야. 약분 얘 바로 약분되죠? 그 다음에 4 팩토리얼이랑 여기 5, 4, 3, 2를 쓰시니까 5만 남았겠네? 이거 이해가? 그 다음에 n 팩토리얼인데 n 팩토리얼이랑 여기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니까 여기는 n 플러스 1만 남겠다 맞죠? 이해가요? 그럼 뭔데 이게 정리하고 나니까 5분의 4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 남았네? 그럼 뭐야 이제 아구가 맞는 거예요. n 플러스 1이고 야가 다가 되는 거죠. 얘가 다인 거죠. 정리가 그게 받아서 얘가 양자일 수는 없다 얘는.